자,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의 이재환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는, 우선 일단, 여러분들이 네 번에 걸쳐서 거의 한 번에 40문제, 오늘 1, 2회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 할 거 3, 4회는 조금 이따 쉬는 시간 통해서 나눠드릴게요. 미리 좀 풀어보시고 오시고, 이 40문제니까 약 한 160문제, 토탈 160에서 18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드릴 건데, 일단 컴퓨터 일반의 과목을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과목, 이 컴퓨터 일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일단 용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전자, 계산기, 구조가 들어가, 그죠? 네, 컴퓨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컴퓨터 구조죠. 아직까지는 반도체니까 이제 반도체로 되어 있는 컴퓨터 내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운영하는 것. 컴퓨터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운영체제죠.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런 제목을 보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든지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데이터 통신인데, 통신은 아마 별도로 다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이사장님이 잘 하시니까 데이터 통신은 그쪽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완을 좀 하시고요. 통신은 두 지점 간에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통신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자료가 날아간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이, 예전에는 이 통신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자계산기 구조 안에 들어있어요. 역시 컴퓨터 안에서도 자료가 이동이 되니까 내부 통신이 돼버리죠.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외부 통신이 되겠죠. 요즘 이제 외부 통신에 대한 것이 시험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제 데이터 베이스죠. 좀 어렵죠. 자, DB. 자, 자료를 잘 구축을 해 놓은 거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자료 구축이에요. 자료가 잘 구축이 되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DB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제 구축을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추가, 정정, 삭제, 제일 중요한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이죠. 네. 검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자료를 구축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런 거죠. 자, 요즘에 이제 많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얘기예요. 자, 공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모든 학문을 보면 공학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죠. 전자공학, 기계공학, 미디어공학, 뭐 통신공학, 공학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공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정형화된 거죠. 또 공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정형화가 된 거다. 그래서 공학이 되려면 첫째 뭐가 중요하냐, 툴입니다. 도구.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학문에 대한 정형화가 되면 그 학문에 대한 도구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이 뭐죠? 방법이죠, 방법. 메소드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학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우리가 다루느냐라고 하면 툴, 도구를 다루고 방법을 다루고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하죠. 프로세스, 절차.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느냐.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바로 실행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왜 만들었죠? 우리가 공학이라는 단어, 뭐 전자공학이 됐든 전기공학이 됐든 뭐 기계공학이 됐든 그런 것들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뭔가 이득이 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패러다임 우리말로 해서 뭐야? 전형이다. 전형적인 그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패러다임. 자,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별로 존경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누구를 존경하느냐라면 왜 존경을 할까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존경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남에게 배려를 상대를 배려해 준다는 건 존중이에요. 그죠? 존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을 존경했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멋진. 근데 요즘은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자 집안이다. 그런 교육자적인 집안이다라는 게 이거 패러다임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루는 게 바로 뭐다? 공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뭐냐? 바로 이제 자료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구조하고요. 운영체제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나오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죠. 자료 구조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자료잖아요. 그죠? 근데 더 세부적으로 배우는 게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의 시험이 나오면 대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그러면 자료 구조에서 다루는 게 뭘까요? 선형하고 비선형 자료예요. 이게 또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 학자들이 만들 때 용어를 명칭을 부여할 때 자기도 알아듣고 또 까먹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이해가 되도록 좋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듣도록 만들어진 이름들이에요. 선형. 1차원적이죠? 선형, 그 다음에 비선형은 1차가 아니다. 즉 2차 이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형 구조는 뭐예요? 예, 바로 스텝, 큐. 그죠? 근데 비선형 구조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거는 선형 구조는 1대1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선형 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대 n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m 대 n 관계가 있어요. 릴레이션, 관계가 자료와 자료끼리의 관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릴레이션, 관계잖아요. 그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친구 관계가 됐던, 가족 관계가 됐던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대1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선형 구조라고 그래요. 선형 구조. 그런데 1대N 구조. 자, 아버지, 부모는 한 분이고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1대N 구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트리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트리 구조가. 트리 구조라는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바로 그 왜 트리를 배우느냐. 트리 형태로 족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한 족보 형태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자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요. 이 구조를 좀 복잡하게 만든 게 바로 M 대 N 구조예요. 자식도 많고 부모도 그 자식들에 대한 부모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둘, 셋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예요.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프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래프 구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는 그 그래프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세 번째 강의할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바로 자료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요. 양이. 굉장히 양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자료를 왜 구축을 하냐? 궁극적인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검색이 빨라야겠죠? 검색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료를 잘 구축해 놔야 돼요. 자료를 잘 구축해 놓는다는 건 뭐냐면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한 자료를 잘 구축하는 건 뭐예요? 정렬이 되어 있어야겠죠. 뭔가 분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sort, 영어로 sort라고 하는데 분류가 시험에 나오고
이르시죠. 검색이 시험에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배웠던 스택이라든가, 큐라든가, 그 다음에 트리라든가, 이런 그래프라든가, 이런 개념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다들 틀리시더라고요. 어려워서. 근데 사실은 가장 쉬운 거예요. 복잡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일곱 번째가 바로 뭐냐? 언어가 나오겠죠? 자, 요즘은 이제 언어, 코딩 교육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뭐 스크래치라든가, 뭐 아노이드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반도체로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가장 적절한 언어가 뭐냐? 물론 컴퓨터 입장에서 제일 좋은 언어는 기계어예요. 그죠? 그거보다 조금 복잡한 게 이제 어셈블리어예요. 근데 너무 복잡해. 인간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워. 기계 쪽에 가까운 형태지만 그걸 우리가 습득을 하려면 마치 여러분들이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모르스부호, 부호를 치려면 모르스부호를 외워야 되잖아요. 이진수를 치는 거잖아. 그죠? 도스, 도스, 도, 도스, 스스, 도 이렇게 그러죠. 이제 사라졌죠. 1980년대, 그러니까 제가 대학 70년대만 해도 가장 아마추어 무선 햄반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어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하고 교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잖아요. 뭐 러시아가 됐던, 예? 예, 미국이 됐던 보르스보로 부전을 쳤습니다. CW라고 해서 부전을 따따따따따 쳐야 돼. 이거 언제 외우고 앉아있냐, 이게. 지금 그냥 타자기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치면 그거에 해당되는 모르스보로 바뀌어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모르스보 자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좀 사람들이 배우기 편한 언어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언어들이 있어요.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가까운 언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제 C 언어하고 유사한 것도 이제 C++이라든가 C#이라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그래서 보통 언어 문제가 나오면 바로 C 언어하고 자바 문제가 나오는데 언어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알고리즘이 어려운 거죠. 코딩 쫙 해놓고 이게 무슨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따져야 되잖아요. 하나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하나하나 따집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물론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두 개의 숫자를 주어놓고 막 처리가 되는데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이거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이네? 그럼 두 개에 대한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든가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언어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그거는 그냥 문법이에요. 그죠? 예약어, 예약된 단어에 대한 기능만 알면 그걸 갖고 해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히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에, 아, 이거 뭐 하는 프로그램이지? 뭐 하려고 짰지? 뭔가 항상 규칙이 있어요. 그죠? 항상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돌잖아요. 예외라는 게 없어요. 물론 예외 조항에 대한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도 여기 나오고요. 자바 같은 경우. 만약에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조처를 취해라. 그건 여러분이 이제 액션을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거의 다 뭐예요? 규칙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감안했을 때 이렇게 일곱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과목부터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또 그 과목 속에 들어있는 용어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라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절호의 기회일 거예요. 왜냐면 다들 그냥 방콕 집에서 그냥 콕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차피 이제 한전 시험이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앉아서 빨리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그게 돈 버는 겁니다. 그죠? 투자해서 빨리 합격을 하는 거예요. 월급 타면 월급으로 커버하면 되잖아. 맨날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되겠지, 내일 아니면 모레 되겠지 이러다가 정말 그냥 학원비만 까먹고 언제 그걸 커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빡세게 투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게 좋은 의미로 하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예요. 대부분의 인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 되게 쉽다, 재밌다. 알아듣는 것만 여러분들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르는 것만 나오면 왜? 인강 이거 후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모르는 걸 강의하는 인강을 들어야 돼요. 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걸 강의가 후지다라고 얘기를 해. 아는 것만 강의하면 와 강의 잘한다. 자기가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래요. 지가 알아듣는 것만 강의하면 훌륭한 강사고 도대체 뭔지 모르는 강의라면 야 이거 저 사람 강의 후진 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정말 좋은 질, 양질의 좋은 질 좋은 문제를 풀어주는 강사가 좋은 거예요. 하나를 풀어줬을 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면 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저도 열심히 문제를 이제 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중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나눠드린 1회, 2회 문제를 오늘 수업에서 이제 풀어드리고요. 3, 4회는 이따가 쉬는 시간 통해서 나눠드리고 2회분씩 해드릴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컴퓨터 일반의 1회. 1회는 전자계산기 구조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 속에 어떤 용어를 물어보려고 낸 문제냐. 문제 하나를 갖고 완벽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응용을 해서 내더라도. 1회하고 2회가 조금 짝퉁 문제입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1회 문제를 풀어서 이해를 하셨으면 분명히 2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잘 푸시면은 아마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이 1번 문제는 카르노맵. 자, 우리가 논리회로를 간소화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부품이 적게 들어가면 좋죠. 자, 부품이 적게 들어가면 뭐가 장점이죠? 자, 똑같은 기능인데, 기능은 똑같은 기능인데 10개 쓴 거하고 5개 쓴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5개가 좋은 거죠. 왜 좋냐고 물어보면 왜 좋아요? 10개짜리하고 5개짜리 부품으로 같은 기능을 만들었어. 5개짜리가 좋다 이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품비가 절약됐다. 5개 가격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네, 그것도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회로가 간소화가 되면 응답 시간이 짧아지죠. 그죠? 빨라요. 입력으로 자료가 입력으로 아무리 전자회로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따져서 야, 너 이거 계산하는데 얼마 걸려? 0.01초 걸려. 넌 얼마 걸려? 난 1초 걸려. 그럼 뭐라 그러죠? 와, 얘보다 얘가 100배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100배라는 감각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그놈이 그놈이죠. 이거는, 그죠? 이런 100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하러 이 비싼 컴퓨터를 사냐고. 그냥 이거 사서 쓰지. 근데 같은 100배라도 이건 1년 걸리는데 이건 100년 걸린다 이거예요. 100배 빠르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니 답 나올 때까지 100년까지 기다리려면 난 이미 죽은 몸이죠. 그죠? 그러니까 돈 싸질머지구라로 사서 이 컴퓨터를 사서 이걸로 처리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슈퍼컴퓨터죠. 과학자들이 바로 이걸 원한 거죠. 이거 분명히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야. 알고리즘은 내가 알아. 그러나 이걸 인간이 계산하려면 100년이 걸린다 이거야. 100년 동안 문제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슈퍼컴퓨터. 이런 100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100배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소화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으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응답 시간이라고 안 해요. 전파 지연 시간. 입력으로 들어간 자료가 하드웨어를 거쳐서 논리회로를 거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린 응답 시간을 뭐라고 한다?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죠. 자, 간소화를 했는데 자, 그래서 카르노라는 사람이 그 맵 그림을 그려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그렸는데요. 대부분이 자, 여러분들은 이 간소화를 할 때 대부분이 뭘로 하죠? 1로
대부분이 묶어요. 자, 저 같으면은 이건 일로 안 묶습니다. 딱 보니까 뭐가 더 좋으냐. 자, 일로 묶어도 되고 0으로 묶어도 돼요. 기준을 0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1을 기준에 돼요. 0, 1 기준. 0 기준 상관없어요. 자, 1을 기준으로 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민텀이라고 합니다. 0 기준은 맥스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간소화를 할 때 왜 1로 묶었을까요? 1의 개수가 적어서 묶는 거예요. 그죠? 적은 걸 묶어야 간소화가 되죠. 많은 거 묶으면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니멈 텀이야. 아, 나는 개수가 적은 걸로 묶었다. 그래서 미니멈 텀의 약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0을 기준으로, 난 0으로 묶겠다. 당연히 0의 개수가 적어서 0으로 묶는 게 좋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0의 개수가 적다는 얘기는 1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죠. 1의 개수가 많아서 0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맥스 텀이야. 맥시멈 텀이야. 1의 개수가 많아서 0으로 묶었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거는 시그마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파이로 표시를 해요. 파이. 시그마와 파이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묶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1 기준은 뭐라고 얘기하죠? 곱항의 합입니다. 그런데 0을 기준은 뭐예요? 합항의 곱이에요. 곱항의 합이라는 건 뭐냐면 전개식입니다. 이거는 인수분해 식이에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좀 질적으로 알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식을 쓸 때 전개식의 형태와 인수분해 식의 형태. 인수분해 식은 뭐예요? 괄호가 있는 식이죠. 괄호가 있는 수식이에요. 얘는 괄호가 없는 수식이에요. 그죠?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1, 2, 3, 4번의 보기를 보시면은 전개식이죠. 괄호가 없죠? 괄호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보기를 딱 보니까, 이거 1로 묶어야겠네. 왜? 괄호가 없는 형태 수식을 얻으려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전개식 형태라서 바로 1 기준으로 묶어야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외에 보면은 보기를 보면 또 괄호가 되어 있는 논리식이 있어요. 괄호로 우리가 답을 쓰려면 1로 묶어서는 그 괄호가 안 나와요. 0으로 묶어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인수분해식. 그러면 이거는 왜? 자, 괄호가 없다라는 건 뭐죠? 곱하기를 먼저 해요? 더하기를 먼저 해요? 곱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한 다음에 더한다 이거야. 그래서 곱항의 합이에요. 인수분해식은 어떤 거예요? 더하기를 먼저 해요? 곱하기를 먼저 해요? 더하기를 먼저 하죠?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니까. 괄호 안에 들어있는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항의 곱이다. 합한 다음에 곱한다 이거야. 그럼 이걸 영어로 읽어보세요. 곱항의 합을. sum of product. 맞죠? 그래서 약자로 SOP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약자는 별로 쓰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자를 참 많이 써요. 그러면 합항의 곱은 영어로 뭐예요? product of sum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PUS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약자를 쓴 적은 거의 없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제가 미국 기술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 시험을 보면 걔네들은 참 이런 약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묶냐? 그런데 이 0을 기준으로 묶었을 때는 인수분해가 되지만 그 묶여진 덩어리가 한 덩어리일 때는 괄호를 생략해도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묶여지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인 경우에는 0으로 묶거나 1로 묶거나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를 자 이제 원래는 1로 묶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묶었다. 아, 난 0이 좋아. 이렇게 묶었어요. 여기에 관련이 있는 가로 세로를 보니까 뭐가 되죠? 가로 세로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관련이 있는 가로 세로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요놈하고 요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결과잖아요. 그죠? 이건 결과물이고 여기에 있는 거는 입력값이잖아요. 그죠? 나 결과가 0이 되고 싶다. 근데 A가 뭐세요? 그래, 0을 줄게. 그럼 그 A 값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되는 겁니다. A가 되고. 여기서는, 보세요. B는 변동이 있죠. 0도 있고 1도 있잖아요. 이거 쓸 수가 없죠. 근데 C는 1이죠. C라는 놈은 1을 주겠다 이거야. 야, 내가 0이 되고 싶은데, 네가 1을 주면 어떡하냐. 나 0을 받고 싶다. 그러면 C가 주려고 하는 일을 뒤집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C바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요?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건 더한 다음에 가로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 가로가 생략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1로 묶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1로 묶으면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고 그렇죠? 이렇게 묶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묶는 걸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지선 다형이 좋은 게 뭐냐면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만 조금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기를 잘 보세요. 1, 3번 보기와 2, 4번 보기가 같은 유형이죠. 1, 3번은 하나짜리 변수가 두 개고 2, 4번은 하나짜리 변수와 두 개짜리 변수가 합성이 됐죠.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두 번째 건 A와 B, C 받아. 정확한 내용이지만 아, 요렇게 하나의 결과가 나오려면 네 개가 묶여야 되고 요렇게 변수가 두 개가 나오려면 두 개가 묶여야 돼요. 그죠? 묶여지는 덩어리의 크기가 덩어리 묶여지는 덩어리의 크기를 보고 얘가 결과가 변수가 하나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 세 개짜리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잘만 묶으면 오, 네 개짜리가 두 덩어리네. 그러면 변수가 하나짜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2번,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비록 맞을지 몰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기능은 될지 몰라도 간소화된 회로가 아니잖아요. 간소화된 걸 물어본 거니까.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 거죠. 자, 정답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보고 채점해 봤더니 틀렸다. 틀린 건 다시 풀어보고, 틀린 건 다시 풀고, 맞은 건 또 풀어볼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죠? 예, 아는 문제 뭐하러 풀어봐요. 시간 낭비야. 모르는 문제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질 떨어지는 문제를 푸는 거는 좀 안 좋긴 한데, 좋은 문제인데, 아, 내가 이걸 모르겠다. 알 때까지 풀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가장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효과가 제일 커요. 자, 이거 꼭 정리 잘 해 두시고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뭐야, 지금? 어떤 식이에요? 인수분해예요? 전개예요? 인수분해죠? 예, 네, 인수분해입니다. x 더하기 y 바 플러스 z 바. 그죠? 그 다음에 x 바 플러스 y 바 플러스 z.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파이의 가로 열고 이해돼요? 인수분해식이니까. 인수분해식이니까. 자, 인수분해는 기준이 0이 기준이에요? 1 기준이에요? 0이 기준이죠. 결과가 0이 되려면 5학의 이트 회로를 이용해서
입력이 모두 다 0이어야 결과가 0입니다. 유일하게 0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아게이트는. 오아게이트는 유일하게 0이 나와요. 딱 한 번만 나오죠. 엔드게이트는 유일하게 1이 나오는 회로죠. 그러니까 1 기준 결과가 1이 되려면 엔드게이트를 이용해야만 유일하게 결과를 1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결과가 유일하게 0이 되려면 오아게이트를 이용해야 돼요. 말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요거를 보면 이 세 개가 오아로 연결되어 있는데 0이 되려면 X가 얼마? 0이고 Y는 1이고 Z는 0이어야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결과가 0이 돼야 되니까 인수분해는 얘는 0이고 1이고 1이어야겠죠. 맞습니까? 얘는 1, 1, 0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간소화를 하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개하실 거예요. 머리 아파 이거. 이거 언제 전개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머리 아파 전개하면.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뭐야. 숫자 대입을 해보면 돼요. 숫자를 가상의 데이터를 넣어서 보기에 있는 가상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와 그 데이터를 보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나온 결과를 경합을 벌여서 최종 결과를 하나 찾으면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은 돼요. 근데 그건 비논리적인 방법이잖아. 그죠?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좋은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이냐. 알고리즘을 여러분 나름대로 개발을 해보세요. 남의 거 흉내내지 마시고요. 선조들이 했던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래지향적으로 나는 내 삶을 멋있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한번 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뭐가 되냐면 이거 2이죠. 이건 얼마예요? 3이죠. 이건 얼마예요? 6이죠. 맞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로 고치면 뭐가 되느냐. 여기 없는 게 베타적이거든요. 시그마와 파이는 베타적이에요. 그럼 뭐죠? 0, 1, 2, 3, 4, 5, 6, 7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물론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카르노 맵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X, Y, Z의 0, 1, 0, 0, 0, 1, 1, 1, 1, 0다. 0, 1, 2, 3, 4, 5, 6, 7 값으로 따지면 네. 여기서 뭐예요? 뭐 2, 3, 6. 2, 3, 6이면 2, 3, 6이 0이잖아.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이래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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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기를 보시면 예, 1, 2, 3, 4번이 모양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기를 낸 게 잘 낸 보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입장에서는 좀 답 찾기가 어렵지만. 그러면 이렇게 묶고 어떻게 묶죠? 예, 이렇게 묶죠. 맞습니까? 그럼 요것만 묶어도 답이 나와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이거 뭐야 답이? Y바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유일하게 Y바만 나온 건 3번 보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둘 다 해도 되지만 하나만. 그리고요 그냥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이거 보세요. 변수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는데 Y는 어때요? 전부 다 Y바죠. Y바, Y바, Y바. 세 군데가 다 Y바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값이 있으면 유일하게 하나로만 존재합니다. Y바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저는 답을 탁 보고 아 이건 누가 문제 냈어? 바보 같은 사람이 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히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조금 능력된 사람들은 탁 아 이거 3번이다.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세 군데 다 Y바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대1로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두 명이 이겨요? 한 명이 이겨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많은 쪽이 이기죠. 개수로 보세요. X의 개수가 뭐예요? X, X, X 반대.
자, X가 두 개고 X바가 하나니까 X가 이기죠. 또 Z도 Z, Z바, Z. Z가 이겨요. 많은 쪽이 이긴다고요. 이해돼요? 예. 개수가 똑같으면이야 뭐 이제 대등하게 싸워봐야 되겠지만 개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전부 다 Y바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독점한 거죠. Y바가 혼자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요 파이와 시그마를 잘 활용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네. 이제 활용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논리 회로는 어렵진 않다라는 거. 간소화하는 목적 자체가 전파 지연 시간, 응답 시간, 그리고 회로를 대칭 구조로 그려야만이 전파 지연 시간이 짧아진다. 3번 보기는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기능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뭐예요? 일단 회로적으로는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죠. 그럼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실 거예요. XY가 들어갔을 때 0, 0, 0, 1, 1, 0, 1, 1. 그럼 뭐죠? 결과는 같으면 0, 다르면 1. 베타적이면 불이 들어오고 똑같으면은 입력의 값이 똑같은 값이 들어가면 불이 안 들어오고 서로 다른 값이 되면 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타적 오화라고 붙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기능은 뭐냐면 부분 제일 중요한 게 반전입니다.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부분 반전. 이 말은 뭐냐면 반전의 기능도 있지만 반전을 안 할 때도 있죠. 정상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뒤집어져서 나갈 때도 있죠. 그럼 뒤집는다는 게 뭐죠? 보수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수기 회로에 많이 쓰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서로 다르면 불이 탁 들어온다 이거야. 이건 이제 검증할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오버플로를 체크한다든가 너고 나하고 같은지 다른지 이성이냐 동성이냐 이거를 체크할 때 딱 눌렀더니 불이 탁 들어왔어.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이성관계다 이거야. 불이 안 들어왔어. 뭐 동성관계다 이거야. 둘 다 다 남자이거나 둘 다 다 여자이거나. 그럼 불이 딱 들어오면 뭐가 되죠?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분 반전.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한쪽이 0이면 이 값이 그대로 나가고요. 여기가 1이면 얘가 뒤집어져서 나가요. 이거의 반대값이 나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X를 입력이라고 하고 이거를 Y를 입력이라고 하고 얘를 신호라고 하자. 이게. 잘 보세요. 자, X가 0이다라는 것은 여기가 0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Y가 그대로 나갔죠. 그대로 됐죠. Y가 그대로 나갔죠. 반대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X가 1이니까 Y가 어떻게 돼요? 결과는 뒤집어져서 나갔죠. 아, 하나의 입력, 신호가, 컨트롤 신호가 0이면 그 입력으로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가고 1이면 입력에 대한 뒤집어져서 나가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반전을 하기 위한 회로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1 더하면은 뒤집어서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되겠죠? 그냥 뒤집기만 하면 1의 보수지만 뒤집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 2의 보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수기에 들어가는 회로예요, 이게. 지금 3번 보기의 그림이. 그래서 1번의 보기가 답인데요. M이 0이면, M을 제어 신호라고 본 거예요, 여기. 이거를 이제 M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A로 본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걸 S로 본 거예요. 그러면 S는 뭐가 돼? M이 0이면 S는 Y가 되고, M이 1이면 S는, A죠. A 파워가 되겠죠. 표현을 한다면. 맞습니까?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무슨 기능이에요? 부분 반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분 반전. 뒤집기 위한 회로다라는 것을 잘 고려해라. 그러죠.
1번 보기가 정답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거기 뭐 제가 교재 정답은 다 써놨으니까 정답 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완벽하게 내가 완벽하게 풀었다. 100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맞춰보세요. 대충 풀어보고 맞은 건 맞은 거고 틀린 건 틀리고 틀린 거 다시 보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맞히는 게 가장 실력이에요. 답을 써놓으면 자꾸 답에 의존을 하게 돼요. 이미지화가 돼버린다고요. 똑같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싹 돌려내면 문제 풀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답은 묻지 마시고요. 답은 예, 검증하려고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자, 4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주어진 문제가 뭐죠? 일단 문제를 한번 보세요. A바디 더하기 그다음에 BC바 더하기 자 A B바 D바 그렇죠? 이것만 보세요. 자, 세 덩어리죠. 자, 전개식이니까 1로 묶었을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 식이 아니라 전개식이잖아요. 그럼 1로 묶었는데 얘는 그 묶여진 1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예요. 자, 4개짜리, 4개짜리, 얘는 2개짜리. 그죠? 변수가 3개 나왔으니까. 이해됐나요? 변수가 4개면 하나로, 하나, 1개짜리 묶음이에요. 이해되죠? 제일 작게 묶었을 때는 뭐예요? 입력 변수만큼 존재해요. 이게 하나짜리죠? 그 다음에 2개짜리는 뭐예요? 하나 줄어든 상태예요. 4개짜리는 2개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8개짜리는 3개가 줄어든 거예요. 16개짜리는 그냥 변수가, 상수가 돼버리죠.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 자, 그러면 아, 이건 4개짜리. 이것도 4개짜리. 이거는 2개짜리.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주어진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어떤 묶음의 형태인지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주어진 문제가 보자. 잘 보시면 묶어보세요. 일단 네,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자 묶어보시고 답을 이정 요거 묶음의 크기만 알아도 답이 그냥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011 0110,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1110, 1110, 그 다음에 1100, 1100, 그 다음에 1, 기억, 니은, 디귿인데. 자, 일단 현재 존재하는 것만 갖고 묶어보세요. 자, 이렇게 묶여질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이빨 빠지면 안 돼요.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항상 다 묶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묶일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덩어리는 네 개짜리에 의한 두 덩어리니까 이거는 벌써 따져볼 필요 없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결론을 묶음은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짜리의 묶음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두 개짜리가 되려면 자, 뭐가 돼야 되느냐? 두 개짜리가 되는 방법은 다 0인 경우가 돼서 이렇게 묶여도 되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다 000이 있나요? 없잖아. 그죠? 00 없잖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여기가 1이라면, 자, 두 개짜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1이면은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 1이 아니라 되게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도 여기가 1이면은 요 1이라는 것 때문에 뭐냐? 요렇게 묶여야 되고 요것 때문에 요렇게 묶여야 돼요. 여기도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해돼요? 아, 그럼 여기가 1인가 보다. 요거 1이어야만이 요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모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결과를 따져보면 당연히 이 A, B, B 바 D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4번은 딱 보니까 1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여야 되는데 두 군데가 1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니까 답을 보기를 보시면은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인증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을, 아, 5번을, 4번에 보면 1번 보기가 0, 0, 1이다. 이해되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카르노맵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1 기준이냐, 0 기준이냐, 민텀이냐, 맥스텀이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민텀인 경우는 소문자 M을 쓰고요. 맥스텀인 경우는 대문자 M을 써요. 이 방송 기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저 KBS나 MBC 방송 기술직에서도 컴퓨터 일반 과목이 나오잖아요. 논리로 잘 나와요. 그때 걔네들이 물어보는 좀 어려운 문제는 저렇게 요걸로 요런 표시를 해, M. 그래요? 이건 M.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M에 0이다. M에 3이다. M에 5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시그마 1 기준의 의미예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 M에 제로다. M에 3이다. 뭐 M에 5다. 이거는 맥스텀이에요.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해서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답을 쓸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나왔어요. K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로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뭘까요? 이게 뭐예요? 5번 문제 그림의 기능이 뭐예요? 앞에 딱 보니까, 디코더가 하나 있네? 디코더가 있고, 오른쪽에는 OR 게이트가 있죠. 디코더와 플러스 OR 게이트로 구성하면 이 회로가 뭐게?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디코더와 OR 게이트로 구현되어지는 회로가 뭐예요? 이게 롬이에요. 롬이 별게 아닙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항상 고정된 기능을 갖는 회로예요. 기능 회로죠? 변하지 않는, 언제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 회로입니다. 롬이.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그 구성이 뭐로 되어 있다? 디코더와 OR 게이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디코더가 지금 입력이 몇 개짜리 디코더예요? 두 개짜리죠? 입력이 두 개면요. 출력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두 개의 입력을 가진 디코더로 된 롬은 출력이 16가지가 나옵니다. 기능이 16가지가 된다 이게 16가지. 왜 그러냐면 자, 디코더에 의해서 입력이 두 개면은 출력이 네 개인 건 아시죠? 디코더만의 출력은 넷이잖아요. 입력이 두 개면. 만약에 입력이 셋이면 디코더의 출력 여덟이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OR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경우의 수, 우리 세상은 경우의 수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확률, 통계, 그죠? 통계는 속이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모순이 생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통계. 통계학자들은 딱 결과만 봐도 숫자를 보면 이거 조작이다 알 수 있다 이게 통계학자들의 얘기예요. 아노말리 모순이 생기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랬잖아요. 신이라면 믿겠지만 신이 아니면 안 믿겠다. 통계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통계에 의해서 돌아가요. 자, 네 개의 네 가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진수 동전 네 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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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부터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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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16가지죠. 육가락을 가지고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6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같은 통계학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도개걸륜모. 개죠, 개. 따져보면 되잖아요. 개가 제일 많아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놀이할 때 개에다 승부를 거는 거죠. 그죠? 제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커를 치던 뭐 고수업을 치던 다 통계학적으로 저놈이 몰랐다. 다음에 뭐 나올 거다. 나오잖아요. 벌써.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계산 다 해요. 벌써.
특히 포커할 때 딱 던져진 거 나오는 거 상대방에 딱 보면 뭐가 나올지 알잖아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타짜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속임수로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걸 통계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통계는. 자, 그럼 16가지가 나와요. 그럼 8가지. 즉 입력이 3개인데 디코더의 출력이 8이니까 8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2의 8승이죠? 256개. 내가 롬한테 기능을 부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기능이 200가지의 기능을 원한다. 그러면 입력이 3개짜리 롬을 이용하면 되겠죠? 256개가 나오잖아요. 아, 이 중에서 56개는 안 쓰면 그만이지 뭐. 그죠? 아, 남는 건 괜찮아. 모자라면 안 되지만. 그죠? 그럼 입력이 4개면. 자, 입력이 4개면은 디코더의 출력이 16개인데 16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뭐예요? 2의 16승. 65,536개. 어마어마하죠? 롬의 입력만 늘리면 어마어마한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능을 원하는 하드웨어적인 회로는 뭘로 만든다? 롬으로 디자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순수한 하드웨어로 하기는 어려워요.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중복이 돼버려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이걸 롬으로 하면 절대 중복이 없어요. 롬은 언제나 기능이 유일합니다. 만약에 입력이 5개다. 그럼 몇 개예요? 32개죠. 3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예요? 45개입니다. 2에 32승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롬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항상 고정된 기능을 하드웨어로 만들 때 그 기능이 많으면 순수한 하드웨어로 디자인하지 않고 뭐예요? 펌웨어 방식인 롬으로 디자인하죠? 바로 이게 롬의 회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끊었냐면 이렇게 자, 네 개, 0, 0, 1, 2, 3 두 개가 들어가서 네 개가 나오는 디코더에 0, 1, 2, 3이죠. 0, 1, 2, 3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이렇게 5화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를 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롬 라이팅 기계가 롬을 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롬을 굳는다는 게 뭐냐면 애시당초 처음에 사온 롬에는 피롬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가닥이 다 연결이 되는데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디자인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에 뭐냐? 퓨즈가 달려있어요. 퓨즈가 달려있는 라인이면 이 퓨즈를 끊어버리면 끊어진 선이 되죠. 퓨즈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퓨즈를 끊어버리는 방법. 과전류를 흘려주면 되죠. 과전류가 흘러가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피롬이 그렇게 과전류를 흘려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끊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끊어진 건 영원히 끊어진 거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적정 전류만 흘려주면 절대로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면 흘러가고 안 흐르면 안 흘러가는 거고요. 끊어진 곳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저 출려주거나 안 흐르거나 항상 제로잖아요. 그죠? 연결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한 게 바로 롬이에요. 이해돼요? 필요. 그럼 여기를 끊었다는 게 뭐냐면 자 제로가 뭐죠? X바 Y바 이름 뭐죠? X바 Y 얘는 XY바 X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하고 요 기능하고 요 기능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자 0은 00이고 01, 10, 11인데 이 5하기 자 이거를 1로 만들려면 X바 곱하기 Y바가 돼야 되잖아요. 둘 다 다 0이면 이걸 결과가 1이 되기를 하려면 바바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값의 의미는 요거는 이 기능을 의미한다. 얘 변수로 쓰면. 근데 얘가 끊어졌잖아. 얘하고 얘만 연결한 거니까 뭐예요? 베타적 노화 게이트죠.
저는 또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답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1번 보기가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5번에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아마 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오면 뭐 대박이죠, 물론. 가르쳐줬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물론 좋은 거죠. 에, 선생님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쓸데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로 인해서 파생이 되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또 쉽게 레벨을 낮출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여기서 6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플립플롭이 몇 개죠? 세 개잖아요. 그 플립플롭의 기능이 뭐죠? 기억 회로잖아요. 영아님은 이를 기억하는 이진수 한 자리를 기억하는 기억 회로잖아요. 플립플롭이 영원히 전원 공급만 되어 있으면 항상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뭐야? 되새김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0이다, 나는 0이다, 나는 0이다 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원만 공급이 되면 플립플롭은 끊임없이 피드백이 돼서 항상 자신의 값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플립플롭을 하나인 경우에는 두 가지 사상 중에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이진 카운터가 됩니다. 0이냐 1이냐 0, 1, 0, 1, 0, 1. 0과 1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죠? 이진 카운터죠. 이해돼요? 그럼 플립플롭을 두 개 쓰면 자, 플립플롭이 두 개라는 건 뭐죠? 여기도 이진수 한 자리고 여기도 이진수 한 자리예요. 이걸 조합을 하게 되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0, 0, 0, 1, 1, 0, 1, 1. 그죠? 그러면 플립플롭을 두 개 쓴 이유는 뭐냐면 최대 4진 카운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4개가 규칙적으로 돌기도 하지만 그중에 하나 빠지면 3진 카운터가 되겠죠? 하나 빼면 되잖아. 그렇죠? 조작을 좀 잘하면 최대로 4가지가 생기지만 그중에 하나는 버리겠다 이거야. 안 나오게 하겠다 이거야. 그럼 3진 카운터가 되죠? 그럼 2진 카운터는? 플립플롭 두 개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면 된잖아. 그러니까 2진 카운터는 플립플롭 하나면 되고 플립플롭이 두 개면 3진 카운터는 4진 카운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플립플롭 세 개를 썼어. 왜 세 개를 썼어? 8진 카운터를 만들려고 쓴 거예요. 세 개를. 왜냐하면 플립플롭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경우의 수는 8가지잖아. 그죠? 0, 0, 0, 1, 1, 1까지 8개가 풀로 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8개 중에 최대는 8개지만 그 중에 하나 빼서 7진 카운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빼서 6진 카운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빼서 5진 카운터까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5, 6, 7, 8진 카운터는 플립플롭이 3개 있어야 돼요. 그 시험 문제 쉽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죠. 다음 8진, 아, 저 6진 카운터를 만들고 싶다. 플립플롭을 몇 개 써야 하냐? 몇 개 써야 돼요? 세 개 써야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쉽게 낼 수 있단 말이야. 플립플롭 하나로 두 가지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조립을 하면 다양한 기능. 여기 이제 엔도와 낫이라는 부품을 조립을 하면 이빨 빠진 거 좀 줄일 수 있다. 빼먹을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플립플롭을 세 개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엔드 게이트 하나가 추가됐죠. 요거 하나를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변형을 한 거예요.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1, 2번은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놓고 3진 카운터다, 4진 카운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보기예요. 대부분의 보기의 절반은 가짜 같은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를 여러분들이 걸러내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가짜를 써놓고 맞기를 바라는 절대 많이 썼죠? 그건 안 맞아요. 아, 가짜를 골랐는데 어떻게 이걸 맞아? 절대로 안 맞아. 그거는 천지가 개벽이 돼도 안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항상 시험 문제는 항상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짜 같은 경우가 한 50%를 끼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동기식이라는 건 뭐냐면 클럭 펄스에 의해서 플립플롭이 모두 다 동기화가 된다 그래. 종속적 관계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놀면 독립이고 세 개의 플립플롭이 동시에 작동을 한다라는 게 클럭 펄스에 의한 신호가 가서 작동이 된다. 그래서 동기식이라고 그래요. 클럭 펄스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비동기식이라고 그래요. 통신에서도 동기통신, 비동기통신 있잖아요. 그죠? 규칙적으로 어떤 주기를 갖고 가지면 동기식, 독립적으로 전송이 되면 비동기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똑같은 용어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오늘 이제 가셔서 다음 주에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나름 어떻게 따져보느냐. 일단 플립플롭이 세 개잖아요. 플립플롭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으면, 이게 출력이죠? 이게 출력. 뭐 출력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출력이에요. 이거의 반대정잖아, 이거. 그래서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라고 하죠. 플립플롭 회로를. 그죠? 양쪽이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 없어. 절대로 여기가 1인데 여기도 1이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회로죠? 여기가 0인데 여기도 0이다. 이거 그런 회로 없어요. 플립플롭은 안정회로예요. 항상 여기가 0이면 1이고 1이면 0이에요. 이해돼요? 예, 베타적으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지. 만약에 둘 다 다 0이 나오거나 둘 다 다, 그럼 모순된 거는 안 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면 RS 플립플롭에 둘 다 다 1인 경우는 모순이니까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활용하게 만든 게 약간 변형을 하면 JK 플립플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상을 해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0이다라고 초기 값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클럭 펄스가 와야 되는데 클럭 펄스가 안 오면 작동을 안 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회로는 데이터가 있으면 움직이죠. 이동하죠. 자,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해서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값을 결정을 하세요. 그럼 여기는 현재 가상을 한 값의 결과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이 결정되어질 수 있죠. 아직 작동은 안 했어요. 그리고 클럭 펄스가 탁 왔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이게 JK 플립플롭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11이다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겠죠. 반전이 생기죠. 플립플롭의 기능은 아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기가 01이다 어떻게 되죠? 결과가 무엇이었던 간에 0으로 돼버리죠. 만약에 여기가 1, 0이다 1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0, 0이다 불변, 변하지 않죠. 이해되나요?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럼 플립플롭 하나하나에 대한 답게에 대한 이론도 정립이 되고 그걸 응용해서 만든 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려워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000 다음에 뭐 0100이 됐다. 그럼 또 요걸 또 현재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다음 상태 클럭 펄스가 오면 뭐가 되냐? 뭐 011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게 다시 000으로 돌아올 때까지 몇 바퀴 돌았냐를 따지면 돼요. 그럼 그 개수가 바로 뭐냐? 카운터 회로가 되나? 다섯 개면 5진 카운터가 되고 여섯 개면 6진 카운터가 되고 일곱 개면 7진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완벽하게 다 돌면은 8개가 되는데 플립플롭 3개니까 이게 만약에 뭐 6진 카운터다. 그럼 6진 카운터인데 뭔지는 뭐냐? 6진이니까 6개가 규칙적으로 돈다는 얘기죠. 자, 6개 어떻게 되냐면 0 다음에 3 다음에 5 다음에 4 다음에 2 다음에 둘레 5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다음에 뭐 7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만약에 따졌더니 이렇게 돌았다. 그럼 0, 3, 5, 4, 2, 7. 0, 3, 5, 4, 2, 7. 이것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 회로는. 그럼 둘레 6진 카운터 맞죠? 6진 카운터가 되네요. 그럼 선생님. 아니, 만약에 여기가 가상을 0으로 하든 3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 없는 1.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6도 있죠. 6일 때 어떻게 됩니까?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서 하게 되면 원래 이 회로가 규칙적으로는 이것만 도는데 초기 값을 가상으로 1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1로 시작을 하게 되면 1 다음에 어디로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1 다음에 3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6을 초기화하니까 5로 가더라 이거야. 이건 항상 불변이에요. 이게 상태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이거는 방송공사 같은 경우 어렵게 내면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하게 플립플롭을 가지고 동적회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디자인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자격증 중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도 있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도 있고 전자계산기 기사도 있어요. 세 가지를 다 땄는데 이 조직응용이나 전자계산기 시험은 이걸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은 이제 땜질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디자인했어요. 실기 시험에. 그래서 참 재미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오진 카운터입니다. 답은 이제 오진 카운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은 이제 오늘 가셔서 증명을 해야 돼. 집에 가서. 이게 왜 다섯 개가 도는지 어떻게 도는지를 집에 가서 따져보세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 돌아가는 숫자의 값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를 확인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 7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좀 논리회로 쪽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은 캐시 메모리와 주기억 장치의 관계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죠. 자, 여러분 구조를 알아야 돼요. 네,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뭡니까? 이거는 주기억 장치. 여기는 뭐예요? 캐시 메모리. 여기는 CPU. 이렇게 돼 있죠? 컴퓨터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 예전에는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캐시 메모리라는 게 없었어요. 캐시 메모리가 없어서 주기억 장치에서 끄집어다가 일을 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너무 느려. 이걸 좀 빨리 하자. 그래서 CPU 가까이에다가 꼭 필요한 것만 담아와서 일을 하자. 이거. 그럼 빠르겠죠? 마치 뷔페 식당에서 음식이 있는 곳에 가서 젓가락 들고 하나씩 끄집어다 먹으면 짜증나잖아. 언제 하나 집어다가 먹고 또 가서 하나 집어. 이거 참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먹어야 될 음식을 접시에다가 담아다가 먹죠. 그럼 접시에 담겨있는 게 20개라면 의자에 앉아서 20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 그죠? 되게 빠르고요. 그러니까 접시와 뷔페 식당에서 접시의 역할이 캐시 메모리의 역할이에요. 이해돼요?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가까이에다 두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문제에서 뭐냐면, 주기억 장치를 접근하는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200나노래요. 200나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기억 장치를 접근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CPU가 직접 주기억 장치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캐시 메모리가 존재하는 한 주기억 장치를 직접 접근하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캐시 메모리에 담아와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CPU가 접근하는 건 캐시 메모리지 주기억 장치를 직접 접근 못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200나노는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캐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나갔다 들어오는 데는 이게 얼마냐 이거. 이거 X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구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럼 평균이라는 건 뭐죠? 성공과 실패를 합친 건 평균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실패를 합쳐야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평균은 성공도 적용이 돼야 되고 실패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10번 중에서 5번은 성공했다. 또 5번 실패했다. 그러면 50%잖아요, 그죠? 예.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 10번 중에서 9번은 성공을 하고 한 번이 실패한 거죠? 성공률이 0.9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공률은 어디예요? 여기죠, 이거. CPU에 의해서 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캐시 메모리에 존재하게 되면 성공한 거잖아, 그죠? CPU가 하려고 하는 일이 캐시 메모리에 없다? 그럼 뭐예요? 실패죠? 10번 중에 젓가락질을 10번 했는데 10번째 가서는 젓가락질이 안 되네.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캐시 메모리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기억 장치에서 끄집어 와야겠죠? 자, 실패율은 0.1인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것. 실패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절차가 하냐면, 여기서 1로 나오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죠?
실패가 됐을 때 걸리는 시간은 뭐예요? 200 플러스 X입니다. 그죠? 200 플러스 X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확하게는 200 플러스 X로 해줘야 되는데 가끔은 그 X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에 비해서 X는 세 발의 P니까 작아서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이 캐시메모리의 시간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유명하신 분들의 주장이에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책은 간혹가다 저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논란이 되긴 됐었어요. 옛날에 저 자격증 시험에 정보처리 기사에. 근데 엄밀히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니까 뿌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거나 이제 그래요. 자 그러면 계산하세요. 평균 시간은 자 30이에요. 30이라는 평균 시간은 성공을 했을 때는 얼마예요? 0.9x 더하기 맞죠? 성공했을 때, 자 실패했을 때는 실패는 뭐죠? 200 더하기 x 곱하기 0.1 오케이 맞죠? 아 쉽잖아요. 개념 이해만 되면 공식은 여러분들이 다 유도가 돼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자 0.9x 더하기 20 더하기 0.1x 맞죠? 그럼 요거 합치니까 얼마가 되죠? 당연히 1이 나와요. 그럼 요 20은 뭐가 되죠? 1로 넘어가면 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죠? 10이 된다. 참 쉽죠? 자, 2회 문제도 짝퉁 문제로 문제를 냈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이 보기 2번이 정답이고요. 네, 8번. 자, CISC하고 RISC 용어만 이해를 하면 답이 나와요. CISC, RISC. 이건 똑같네요. 자, C는 뭐냐면 콤플렉스입니다. 알은 뭐예요? 리듀시드. 자, 컴플렉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예, 네, 복합적인 또는 복잡한. 그죠? 종합적인 또는 다양한 그런 뜻을 가졌어요. 다양한 구조의 명령어입니다. 복잡한 명령이에요. 또는 다양한 명령이라고도 해요. 잠실 운동장은 콤플렉스 스타디움입니다. 그죠? 종합운동장이에요.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에요. 상암에 있는 건 축구만 하죠. 단일 종목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이거야. 초창기의 컴퓨터는 복잡했어요. 명령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러 가지 별별 기능의 명령어를 다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레지스터의 개수가 적었습니다. 자, 레지스터가 바로 뭐예요? 캐시메모리예요, 일종의. 왜냐하면 캐시메모리나 레지스터는 뭘로 만들어요? SRAM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장치는 DRAM으로 만들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되게 빨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캐시메모리였지만은 많이 넣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캐시메모리라고 안 하고 뭐예요? 레지스터라고 했어요. 잠깐 저장했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일시적인 레지스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레지스트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컴퓨터가 운영이 되려면 일할 때마다 각각의 그 고유의 디폴트 값들이 있잖아요. 그걸 잠깐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레지스터들이에요. 그런데 레지스터의 개수가 적다 보니까 요 기능 저 기능 만들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어때요? 캐시메모리를 넣을 정도니까 레지스터도 얼마든지 많이 넣을 수 있죠. 레지스터가 많아지니까 일이 단순하게 일이 됩니다. 모든 일을 레지스터만 갖고도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수학문제 50문제를 푸는데 A4용지 한 장만 갖고 문제 풀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A4용지 연습장 하나 가지고 50문제 다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풀고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지우고. 그죠? 근데 연습장이 100장 정도 줬어. 지울 일 없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연습장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그게 예전에 복잡했던 기능의 명령어들을 다 줄여버렸어요. 리듀시드. 줄어든 그런 얘기예요. 축약된, 줄어든, 줄여버렸어요. 자, 줄인 기능이 뭐예요? 뭐 때문에 가능하죠? 레지스터가 많아서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으로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은 시집 장가 갈 때에 혼수물 사올 때는 양 쓰지도 않는 숟가락, 젓가락 20개, 30개씩 사왔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그죠? 지금은 혼수품 모양이에요. 숟가락, 젓가락 지들만 먹을 것만 가져오면 되잖아. 뭘 많이 사. 해결이 된다. 나가서 먹으면 되잖아. 그죠?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구조예요. 지금은 뭐예요? 뭐,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 거의의 CPU가 다 RISC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는 거의 다 뭐예요? RISC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해결이 됐네요. 명령어가 복잡하다. 이건 뭐죠? CISC 구조죠? RISC 구조의 특징이 아니죠? RISC 구조의 특징은 명령어가 간단하다.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명령어 하나의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RISC 구조는 단일 구조예요.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은 프로그램의 전체 길이는 짧아져요. 왜냐면 하나의 명령어가 기능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RISC 명령어는 명령어가 짧으니까 프로그램은 길어져요.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격장치에서 끄집어오는 데이터보다는 레지스터끼리 이동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이해돼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속도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도 시간은 덜 걸려요. 이해돼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도 예, 프로그램의 길이가 같다가 아니죠? 그죠? 예, 길다가 아니죠? 자, 예. 프로그램의 길이가, 아, 길어요. 참,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의 길이는 길어져요. RISC 구조의 특징이고요. 레지스터 개수가 많다도 특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이프라인. 이게 모든 명령어의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파이프라인 처리가 효율적으로 되려면요, 단계별로 나눈 시간이 다 똑같아야 돼요. 단계별로 시간이 다 틀리면 어떻게 되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어디는 빨리 끝나고 어디는 늦게 끝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끝나야 돼요. 자, 여러분 골프장에서 골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는 한 게임이 18홀이잖아요. 매 홀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죠. 몇 번, 6번 홀에 계신, 빨리 다음 홀로 넘어가세요. 잡도 마지 말고. 왜냐면 5번 홀에서 기다리니까. 근데 얘가 딱딱 맞춰주면 뭐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없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그게 파이프라인 구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9번 문제를 잘 봐요. 부동소수점 계산을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데 각각의 지연 시간이 하나는 60나노, 70나노, 100나노, 80나노가 걸려요. 다르죠? 그럼 이거 어디에 맞춰야 돼요? 100나노에 맞춰야겠죠? 왜냐면 이놈이 제일 늦게 걸린 시간에 100나노. 야, 내가 다 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그렇잖아요. 제일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다른 놈은 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낭비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업이 뭐냐면 10나노가 걸린대요. 토탈 얼마죠?
110나노죠? 예, 그래서 답이 110나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되어지는 시간들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 뭐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110나노가 된 거고요. 10번 문제, 예, 10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다음 마이크로폴을 수행했을 때 예, 이 공식이 뭐냐. 이거는요, 첫 번째만 보고도 답이 예, 그 골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절반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식이 하나라도 달라야 돼. 정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하나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아니기 위해서. 자, 그럼 move y, a. 보통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move 명령은 세컨드 오퍼런드에서 퍼스트 오퍼런드로 움직여요. A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Y로 옮겨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옮길 때는 세컨드가 퍼스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A의 값이 Y라는 변수로 옮겼고요. 두 번째는 뭐죠? Subtraction. 뺄셈이야. 야, 빼볼래? Y에서 B를 빼라 이거야. 근데 이 Y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예요? A값이죠. 즉 A에서 B를 빼는 겁니다. 그럼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자, A 빼기 B가 들어가 있는 식이 뭘까요? 2번하고 3번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보면 move T, D. D의 값을 T로 옮겨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MPY, multiply, 곱해줄래? 그런 얘기예요. 곱셈이에요. T, E. 뭘 곱하는 거예요? D와 E를 곱하는 거죠. D하고 E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 3번 중에서 D와 E가 곱해지는 거는 3번 보기밖에 없죠. 맞나요? 이렇게 다 답을 만들어 놓고 찾지 마시고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답을 쓰세요. 이해돼요? 두 번만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끝까지 할 필요, 시간 없어. 그래도 시간이 좀 남더라도 여러분들이 검산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죠? 사람들은 이제 고쳐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예, 절대로 고치지 마시고요. 예, 풀 때 정확하게 푸세요. 여유를 갖고 정확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11번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해드릴게요.